요걸 또 이제 네 단계로 하면 성주괴공 만들어졌다가 한참 머물다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없어지고 성주괴공 하잖아요. 지구도 뭐 지구 나이가 뭐 45억 년쯤 됐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다 밝혀졌고 지금은 저기 돌멩이 하나 무슨 뭐 흙 한 줌 저기 그 산이 무너진 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이제 사태가 난 거 그런 데 가서 그 한 덩어리만 그 한 덩어리만 딱 하면 그 지구의 역사를 다 읽어요 벌써 그 속에 이 지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떻게 됐다 하는 거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읽거든요. 그게 전부 성주괴공의 역사라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사실은 듣고 그 반신반의 하는 사람 전혀 들으려고 안 하고 부정하는 사람 또 수긍하는 사람 각자 지혜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해야 된다. 마음이 딱 안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건 뭐 크게 뭐 지금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은. 불법으로서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불법은 아니야. 뭐 추나추동 있고 우리가 생로병사하고 모든 물건은 생주이멸하고 이 지구나 뭐 다른 별들을 세계는 전부 성주개공한다는 거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뭐 그렇게 신기한 일입니까? 또 문설법계가 유성유계. 요건 이제 법계 유성유계하고 법계 유성유계함을 듣고, 요거는 이제 법계의 유량무량이고 유성유계고, 그 다음에, 또 문설 법계의 야규양무, 그랬어요. 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있다, 없다. 법계가 있다, 없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벌써 없어진 별이고, 지금 있는 것도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불법 가운데 그거 큰 중요한 불법 아니니까 심정부동이니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말지니 이것이 열 가지다. 그렇습니다. 근래는 뭐 그 망원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뭐, 몇백억 광년 멀리 있는 별까지 벌써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별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별을 볼 수 있기까지의 그 거리를, 그 빛이, 예, 그 달려온 것이니까. 그걸 보고, 뭐, 거기에 별이 있다, 없다, 그런. 참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서 요즘 사람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너무 미미한 존재라. 지금 태양하고 지구하고 백만 개? 지구에 백만 배가 된다잖아요. 태양이. 근데 태양보다도 뭐 몇만 배 더 큰 별들이 세상에 천지야. 우주에는 천지야. 태양은 지구의 백만 배. 지구, 태양의 백만 배 되는 별들도 우주에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통 뭐, 조 그래요. 저 은하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은하수 별이 얼마겠어요. 태양 같은 별들, 우리가 제일 뭐, 가깝게 영향을 받고 잘 아는 게 태양이니까. 태양 같은 별들이 수억만 조가 있는 거예요, 저 은하수에. 그냥 은하수라고 하지, 우리 입에 익으니까, 은하수에. 근데 그런 은하수가, 은하수 숫자 많지 또 있어. 은하수의 숫자 많지 그런 은하수가 있어. 참 놀라. 그거 다 보잖아요, 이제는. 많이 봅니다. 거기서 뭐 새롭게 별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도 다 보고. 뭐 여기에 마침 이제 법계가 뭐 유성유계니 야규양무 있다 없다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 이야기 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권학식법이라 불자야 이 보살이 응당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니 하자가 유십고 소위 일체법 무상과 일체법이 무상 형상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형상이 없다. 또 일체법 무체다. 요건 이제 불변하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법을 불가수 뭘 닦는다 만다 그게 거기에 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법 하면 모든 존재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 또 그 우리 불법에 대해서도 다 이 속에 일체법 속에 다 포함돼요. 유상 무상 또 어떤 그 변화 생조이면하고 추나추동하는 그런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일체법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일체법이 무상하고 무체하고 불가수 가히 닦을 수 없고 또 일체법이 무소유 있는 바가 없고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눈앞에는 펼쳐져 있지만은 이렇게 번듯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또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입장. 그게 이제 방편과 진실 그 양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 무진실 그랬어요. 일체법의 진실이 없음과 요것도 이제 어떤 위에서 최선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이 공한 것, 일체법의 공함과 일체법이 무성함과 성품이 없음과 전부 유사하죠. 무상, 무체, 불가수, 불가, 무소유, 무진실, 그 다음에 공, 공하다. 그 다음에 일체법 무성, 자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일체법 여환 그랬어요. 환과 같다. 환영은 본래 실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체법 여몽, 꿈과 같다. 그랬어요. 일체법 여몽과. 일체법 무분별과. 그런 분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완전히 텅 빈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눈앞에 펼쳐진 대로 또 그대로 다 있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한 면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앞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에 너무 쏘가서 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반대죠 전부가 이러한 것들을 응당히 배워야 된다. 아이고 왜 그러냐 그 마음으로 하여금 전부 정진하여, 저 앞에 정성이라고 했죠. 더욱 앞으로 나아가서, 더 불퇴전 무생법인하고 퇴전하지 않는 무생법인,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고, 그렇죠.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으면 퇴전하지 않죠. 우리가 조금 그저 겨우 그저 들어서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퇴전합니다. 조금 나아갔다가 또 퇴전하고, 또 아예 들어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무생법인, 모든 존재의 무생법인, 생멸이 없는 진리. 제법 종벌래 상자 전멸상. 법학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멸한 모습이다. 정멸한 모습. 인생도 따지고 보면은 80, 90, 100살 이렇게 우리가 참 애써서 살고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고 오욕과 영광도 많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정멸이야.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텅 빈 정멸 그거 하나뿐이야. 그거 하나뿐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그거 하나뿐이야.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허망하죠. 허망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궁극에는 그거 하나뿐이야. 그래 스님들은 열반에 들면은 바로 그날로 열번에 든 날이 아니라 그 연결식 하면은 연결식 하는 날로 가서 화장을 하잖아요. 바로 사람이 둘러서서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가지만은 그거 기다렸다가 그걸 또 이제 재를 전부 이제 제가 식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전부 이제 또 그걸 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산에 올라가지고 이리 헛고 저리 헛고 다 흩어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애지중지하고 하던 그런 그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하고 하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인간사가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한 줌이 재로 돌아가고 그 한 줌이 재 마저 더 이렇게 뿌려버리고 내려올 때 그때 그 느끼는 그 허전함 결국 뭡니까?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 종벌레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정멸한 것 그것뿐이다 이 말이야. 그게 딱 맞는 소리야 그때. 그전에는 그거 잘 못 느끼죠. 최소한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런 정멸한 모습을 그리고 어느 정도 맛보고 느껴야 돼요.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늘 느끼고 늘 이제 알고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게 무생법인이야 그게 생멸이 없는 법인 정멸상 그겁니다. 퇴전하지 않는 무생법인을 얻고 유소문법에 즉자계하여 불유 타교본이라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무수히 들어왔는데 그 들은 데 대해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 거기에 눈을 떠야 되고 내가 마음이 열려야 돼 적자계해야 돼 그래서 불유 타교 그래서 이 환경도 다 집어 던져야 돼 그때는 이거 순전히 그야말로 검은 것은 먹이고 흰 것은 종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정말 용기 있게 싹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단계. 그러한 안목, 그러한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정말 그 환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죠.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죠. 유소문법에 적자게 해서 스스로 다 마음이 다 이해하고 열려가지고서, 다른 이의 가르침, 환경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된다. 환경보다 천배, 만배 더 우수한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미암지 않고 출격장부가 되는 거죠. 격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장부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잠깐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 장부자유 충천지라 장부에게는 하늘을 뚫는 뜻이 있단 말이야. 불향열의 행체행이라 열애가 간 곳으로 나는 안 간단 말이야. 열애는 열애 지갈 길로 갔지 나는 그 길 안 간단 말이야. 불향열의 행체행 대단하죠. 우리 불교에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한 안목이 생겨요. 부처님 간 길 얼마나 위대한 길입니까? 근데 그 길 안 간단 말이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그 정도로 정말 당당한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 불법에서 나온 거예요. 불법 공부에서 나온 거야. 저기 저 내가 자주 현존한 스님으로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정엄스님, 정엄스님. 그 스님도 불법이 만들어낸 사람이라 이 시대에 최고로 존경할 만한 스님 또 존경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뭐 그 살아온 그 행적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 스님의 아주 유명한 말 보천산무라 해서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라 미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훨씬 천배 만배 많죠. 그런데 그 스님은 그런 말을 해. 당신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용서 못하고 살았지만 세월을 너무나도 용서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어떤 단계에 딱 이르니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기를. 어떤 인간도 나에게 사기를 천번 만번 사기치고 한 사람도 내가 다 용서한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또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었기를. 그동안 믿지 못할 놈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어떤 단계에 딱 이르니까 그런 말이 착 나오는 거야. 아, 아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그게 이제 유명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지 못한 보천 삼무. 온 천하에 세 가지가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사랑과 믿음과 용서, 그게 뭐 순서가 어디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꼭 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과 용서. 그 스님도 대만에서 일제치하에서 숱한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별의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그 정도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 불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인물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나온 인물이라고요. 전 세계 천만 명이 넘는 봉사자가 있어. 육군 사관생도보다도 더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봉사자가 천만 명이 넘어. 보살행하는 사람들. 전부 보살로 무장된 보살행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천만 명이 넘어. 그 사람들 대하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그 봉사자들. 달라, 사람들이 달라.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말하자면 검증을 해서 봉사자로 인정을 해. 안 그러면 함부로 그 단체 그 얼굴에 먹칠한다고 함부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봉사하고 싶어도 함부로 안 받아줘요. 그 잘해야지, 더 빛낼 수 있어야지. 그 모임을, 그 단체를, 그 정엄 스님을 더 빛낼 수 있는 사람 많이 이제 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불교가 그런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원효 의상도 만들었고, 서산 사명도 불교의 가르침이 만들었고, 본래 유소 문법의 적작에 스스로 물론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야. 그렇지만 또 그거는 이제 진실이고, 방편으로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단련을 해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참 대단하죠. 뭐 과거에 있었던 스님들은 스님들이나 성인들은 전부 이제 기록에 의한 것이지만은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엄 스님 같은 이는 현존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뛰어가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고 신부고 가서 눈물을 흘리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TV에 막 나오고 그랬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 예. 북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거기서 북한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기념품을 엄청난 걸 해서 만들어서 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한 용광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물이죠. 그 다음에 제7 불태주라 물러서지 않는 머무름이라 그랬습니다. 무문십종법이라 10가지 법을 듣는다. 불자야 은하보살 불태주, 어떤 것이 보살의 불태주인가? 이 보살이 십종법을 듣고 10가지 법을 듣고 견고 불태하는, 아주
견고해서 물러서지 않나니 하자가 위십고 무엇이 열인가 소위 문 유불무불하고 불법 중에 불 신불퇴견하며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없다 그것도 지금도 의심스럽죠. 사실 여러분들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라 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 뭐 2600년 전에 역사적인 서가모니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분이니까 그건 그렇다 손치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고 부처 아닌 게 없다 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소리인지 안 맞는 소리인지 또 미심쩍은 거야. 믿음이 잘 안 가자. 문유불무불하고 부처가 있느니 부처가 없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불법 중에 불법 가운데 신불퇴견하면 마음이 그거 깠다가 하지 않아. 이제 그 자기 소신이 확고부동하게 섰어. 자기 소신이 확고부동하게 섰는데 뭐 퇴견할 까닭이 있습니까? 부처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내 부처도 꽉 찼는데 무슨 뭐 남의 부처 있느니 없느니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인 그런 그 행적을 뭐 추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럴 겨를이 없어. 그것보다도 더 가깝고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또 문 유법 무법하고 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없다 하는 소리를 듣고 불법 가운데 신불퇴견이라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견하지 않는다. 아 참 이래 되면 좋죠. 그래 불퇴주라 물러서지 않는 머무름이라. 또 문 유보살 무보살하고 불법 중에 신불퇴전하며 그랬습니다.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별빌보살, 화엄경에서는 또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고 수백만 아승지보살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진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도 또 어떻게 그 우리가 신심 없는 사람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또 이상한 이야기야. 우리가 한 사람이 보살일 때, 한 사람이 보살일 때, 내 몸속에 수백조 보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화낼 때 수백조 세포가 같이 화내는 거야.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은 보살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진짜 관세음보살이 있나 지장보살이 있나 이것도 그러면 무엇은 진짜 있는 것이며 무엇은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 듯이 뭐 60년, 70년, 80년 내지 90년, 100년 이렇게 산 육신을 가지고 있다 손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교를 좀 아는 사람에게 이건 질문해야 돼. 너는 진짜 있나? 너는 진짜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진짜 없는 거야? 그 무엇도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왜냐? 중도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해. 그런 것이지 고정되게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딱 할 이야기 아닌 거야. 그런 이야기 우리는 많이 그 하고 왔죠. 그 중도라고 하는 거 존재의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불법 중에 신불퇴전이야.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해. 그 다음에 유보살행 무보살행 이러한 소리를 듣고 보살행이다 하는 소리 많죠. 보현행, 보살행 그런 소리를 듣고 진짜 보살행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무엇이 보살행인가 그게 정말 뭐 남을 위한 그런 보살행인가 아니면 뭐 지 이름 내려고 하는 보살행인가 뭔 소리를 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불법 중에 신불퇴전이라 딱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또 문유보살이 수행출리 수행불출리 요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출리를 수행한다
불출리를 수행한다. 출리는 이제 생사를 벗어나는 거죠. 또 불출리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한다, 안 한다. 수행한다, 뭐, 해도 늘 그 자리인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늘 그 자리야. 하나도 변함이 없고, 어떤 그런 그 변화도 보이지가 않는데 늘 뭐 생사를 벗어나느니 수행을 하느니 열반에 들었느니 그런 소리만, 말만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불법 가운데 심불 퇴정이야.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정하지 아니야. 그 다음에 문 과거 유불 과거 무불 이겁니다. 과거에 부처님이 있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없었다. 과거 부처님 이야기 많죠. 서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과거 부처님이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도 그건 뭐 하나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지 확인할 바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있든 없든 간에 과거에 그런 소리 듣고 지금 이제 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을 갖거나 믿든 불교를 뭐 때려치우거나 그럴 까닭은 벌써 없는 거지. 그래서 불법 중에 심불퇴정입니다. 또 미래 유불 미래 무불. 그럼 미래는 그러면 과거는 또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그럼 부처님이 있겠네. 아니면 부처님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미래 무불. 부처님 없다. 그런 등등 이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불법 가운데 심불퇴정이야.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또 현재 유불 현재 무불.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현재 유불 현재. 그럼 지금은 부처님이 있는가? 너도 나도 부처님이라는데 그거 믿어도 되는가? 뭐 그러면 부처님 없잖아 지금. 이런 소리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듣고 불법 가운데 심불 퇴전해야 돼. 벌써 이제 우리가 화엄경 공부 이쯤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불지 유진, 불지 무진. 깨달음의 지혜는 다함이 있다, 다함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생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부처의 경지는, 부처의 경지가 이제 시작은 있고 끝은 없다. 또,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다. 왜냐?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면, 깨달아버리면은, 이제, 번뇌니 망상이니 하는 게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시작은 있지만은 끝은 없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부처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뜻으로. 뭐 역사적인 이야기 말고, 뜻으로 볼 때 부처의 역사를, 번뇌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져버리면, 번뇌가 곧 보리임을 알아버리면, 깨달음임을 알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번뇌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있어지는 거, 뭐 이런 관계들을 아주 교리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불지 무진, 유진, 불지 무진 그래요. 다함이 있다, 다함이 없다. 아무튼 그런 소리를 듣고 그 깨달음도 결국은 뭐 나중에 또 도로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깨달은 사람들은 조금 깨달은 듯 하다가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불법에 대한 신심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기도 하고 에이 뭐 불교 믿어봐야 뭐 돈도 안 벌어지고 무슨 뭐 병도 안 낫고 뭐 그런다고 이제 종교를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 뭐 그런 건 이야기 대상이 안 되지만은 이제 예컨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듣고 불법 가운데 심불퇴정이라
글쎄 뭐 네가 그렇다면은 뭐 그건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다. 네가 즉자 개해. 네 스스로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신불태전이다. 마음이 태전하지 않는다. 그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세 일상, 3세 비일상. 요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에 대해서도 요즘 과학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최면술로서 연령 소급하는 거 그건 뭐 옛날에 일이고 한 개인으로서 연령 소급해가지고 뭐 또 전생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뭐 최면술에는 상당히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시간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열 살대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3세 일상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 어릴 때다 지금 뭐 나이가 들었다 앞으로 뭐 죽을 나이다 뭐 그런 거 하나다 이거죠. 하나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 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아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벌써 했어요. 2600년 전에 벌써. 지금 과학자들이 시간 연구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뭐 그런 영화도 있죠. 왜? 벌써 나왔지 영화가. 시간을 이제 되돌리는 과거로 이제 소급해서 과거에 가 있기도 하고 또 미래에 가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사실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하도 뭐 발전이 빠르게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엊그저께도 뭐 추럭 버스도 무인 추럭 무인 버스가 미국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승용차는 뭐 그게 이제 일반화다 거의 되다시피 됐어요. 그 지금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 개인 차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 그 주차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처음에 딱 오잖아요. 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도 핸드폰에다가 그 앱을 딱 깔아놓으면은 딱 거기다 대고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앞에 내가 몇 시 몇 분에 그 현관에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와 있으라 그러면 딱 오면 거기 와 있는 거야. 내 차가 필요 없지. 내 주차장도 필요 없고 내 차가 필요 없으니까 주차장도 필요 없어. 또 사람도 필요 없어. 그럼 차비는 어떻게? 갖다 핸드폰을 갖다 대는 거야. 핸드폰을 갖다 대면 문이 차 열리고 돈이 다 지급이 다 되고. 그럼 내가 어디 무수선언에 간다. 그럼 무수선언 딱 데려다 주고, 네가 내가 12시 반까지 그 무수선언으로 다시 오라.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다 하는 거예요. 사람 그거 귀찮잖아요. 사람은. 까먹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뭐 돈 가지고 시비도 하기도 하고, 차비 가지고 시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싹 사라져요. 이제 뭐지 하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거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핸드폰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뭐 사전이다, 옥펜이다, 화음경이다. 나는 내 그 핸드폰에 화음경 그 강습체 이게 다 들어있어. 그리고 대장경이 한 10가지 종류, 10가지 종류 대장경이 내 한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 대장경, 저 8만 대장경,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고려 대장경, 뭐 신수 대장경, 중국 대장경, 대만 대장경, 세상에 대장경이라는 대장경은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 그것이 딱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 네, 이거 이제 지금 나온 지가, 지금 70, 70권까지 나왔는 거, 그게 다 들어있어.
전부 그런 시대가 되고, 그 어떻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오펜이다, 사전이다, 날씨다, 뭐, 뉴스다, 뭐, 뭘,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음식집이다, 무슨 호텔이다, 무슨 뭐, 뭐다 하는 게 전부 해결 다 해주잖아요. 그 10년, 20년 전에 그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로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1961년인가 2년경에 해인사 강원에 있었는데, 그때 태국의 스님들이 왔어요. 태국 스님들이 왔어. 그 태국 스님들이 왔는데, 그 해인사에 방문하러 왔어. 그래, 학인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데, 어떤 서울에서 온 학인이 저기,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 시계를. 손에다 시계를 차고 있었어. 깜짝 놀라는 거야, 태국 스님이. 스님이 어떻게 시계를 차고 있냐. 그때 우리가 해인사 강원에서 그 스님 서울서, 서울 무슨 절에 있다가 이제 해인사 강원에 방부를 들여갖고 온 스님이라 그 실명도, 근래도 가끔 만나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스님인데 그 스님들이 서울서 이제 오다 보니까 서울 생활이 아무래도 시골 생활하고 다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계를 찼어. 손목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그래서 강원에서, 야, 우리 금성에 시계 한, 손목 시계 한번 차보겠나. 손목 시계 한번 차보겠나.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온 너나 차지. 우리는 손목 시계 한번 차보겠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금성에 아마 손목시계 사보기 어려울 거다. 60년에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들 있죠, 여기 아직. 1960년, 60년, 61년. 그랬는데 시계가 그게 뭐야? 귀찮아 죽겠지, 지금은. 시계 귀찮아 죽겠어. 좀 있으니까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볼펜에 여기 전부 시계가 다 있어. 볼펜 위에, 그 볼펜에 얼마 전에 하니까 2,000원 줬다, 뭐, 1,000원 줬다, 그러는 거야. 거기 전부 시계가 다 붙어 있대, 볼펜 위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안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걸 상상도 못한 거지, 얼마 전에. 그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머지않아 금방 와요. 금방 와.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나는 그거라. 차. 개인차 없어도 괜찮은 거. 또 개인차 없으면 주차장도 없어도 되는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가면 어디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 저기 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예요? 그 저기 4차 산업 혁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우버 택시 예, 전 세계 택시 한 대도 없으면서 택시가 제일 많은 그런 그 회사 부르기만 하면 제각 오는 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안 된대요. 우리나라 왜 그러는지 참 그런 선진 기술을 왜 못 그 허용을 안 하는지. 예. 전 자가용이 전부 택시가 돼 버리는 거지. 전 자가용이 다 택시가 돼 버린 거야. 그런 회사가 있는 거, 우버 택시라고. 참.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미련한 사람만 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뭐가, 그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4차 산업 혁명 이야기 할 때는 의뢰인 나오잖아요. 의뢰인 나오고, 무슨 뭐, B&B라고 하는 호텔 회사도 호텔 한 채도 없는데 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또 뭐 가정집이고 뭐고 전부 호텔로 왔다 갔다 해버린 거. 등록만 하면 호텔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환경 같은 걸 공부하면은 뭐 아까 시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아니다. 이건 이제 시간 역행 또 시간을 이제 그, 당겨서 쓰기도 하고,
또 미래에 가서 아이고 나는 우리 어릴 때 좋았다 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가서 살고 싶으면 조선시대 가서 살고 아 이거 지금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기 한 50년쯤 발전한 시간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 금방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구원학 10부 요거 해야 되겠네요 불자야 이 보살이 응당이 열 가지 광대한 법을 배우기를 권하나니 하자가 위시고 소위 설 일즉 다 하나가 곧 다다 요건 우리 저 법성계에서 늘 외우던 내용이죠 설 다즉 일 많은 것이 곧 하나다 또 문수의 글이 뜻을 따른다 또 뜻이 글을 따른다 요거 우리가 그 글 가지고 뭐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는데 글이 뜻을 따르고 글은 뜻을 표현해요 그러면 또 뜻은 글을 따라 그래 그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뜻하고 글하고요 글 속에 뜻이 있고 뜻을 표현한 게 또 글이고 그런 관계예요 또 비유 적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곧 있는 것이고 유적 비유 있는 것이 곧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무상적상 형상 없는 것이 곧 형상이고 상적 무상 형상 있는 것이 곧 무상이다 우리는 이건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나면 다 풀 수 있고 또 무성적성 성품 본성 없는 것이 곧 본성이고 또 본성이 곧 성품 없음 성적 무성이냐 요것이 이제 광대한 법입니다.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제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역에서 그래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 우리 신도님들 공부 때나 스님들 공부 때나 항상 법 약창계하고 법성계를 외우는 거예요. 그 법성계가 짧은 글인데도 화엄의 이치 이런 아주 무궁무진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치를 너무나도 아주 잘 표현한 내용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이고 요경 증진하야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일체법에 선능 출리하고 모든 법에 대해서 잘 능히 벗어나고 출리하고 그런 이치를 유소 문법에 들은 바 있는 법에 대해서 법을 들음에 대해서 즉자계에서 불유 타교곤이나 스스로 다 열리고 스스로 다 이해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는다 환경의 가르침마저도 말미암지 않아야 돼 환경 가르침도 집어던질 수 있는 출격장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